비가 옵니다. 이 비가 오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뭐 지금 영주 시내 나왔어요. 모종 사러 왔고요. 대박시장 소백 쇼핑몰 여기에 모종 많이 판다고 해서 일일이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모종을 냈으니까 억수로 좋아. 4,000원. 저는 오늘 방울토마토, 청양고추, 땅콩, 무 이렇게 살 겁니다. 사장님 우리 이렇게 좀 살라 그러는데. 방울토마토 대추방울 말고. 대추방울이 더 큰 거예요? 예, 더 맛있어. 그러면은 대추방울토마토 몇 개? 한 세 개? 세 개 하고. 네, 네. 다섯 개. 다섯 개. 네. 청양고추 세 개. 청양고추 세 개? 네. 아삭이 고추 세 개. 이렇게 땅콩? 응. 땅콩. 6개. 54포기. 무슨 거 해가 먹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안 해봐가지고 그냥 써보려고 그러는데. 해 봐. 그런 거는. 그러면은 뭐 딴 걸 더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텃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네, 국장님. 네, 밭에 갔다 왔나요? 텃밭에. 아, 지금 모종 사서 지금 가요. 우리 아저씨가 가서. 네. 우리 가서 비닐을 같이 씌워요, 그러면. 넘치는 의욕과 한 번도 안 해본 농사 기술을 여기에서 한번 펼쳐보려 합니다. 보세요. 네, 쭉 이제부터 밭고랑 만들고. 제가 잘 할 줄 모르는데 국장님하고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이게 땅콩이에요. 땅콩 두 개를 심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샀어요. 이게 이렇게 자르면, 네, 야를 좀 도톰하게 하면은 지금 자라면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되겠다. 쭉 네 개 되고 종류별로 이렇게 심기가 조금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온 이 디자인대로 심는 거야. 예, 예. 그냥 이렇게 막 섞어 심으면 어설프잖아요. 예. 이쁘지도 않아요. 타먹는 상추보다 내가 따먹는 상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깻잎 사지 마세요.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제 잘 클지 안 클지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고 감사합니다.